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파이자의 CEO가 기록적인 시간에 어떻게 백신을 전략적으로 개발해 냈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두 번째고요. 첫 번째는 지난번에 했었죠. 자, 우리는 이제 파이자 CEO의 입장에서 글을 쓰기 때문에 화자가 내가 됩니다. 내가 됩니다. 그래서 2020년 1월 COVID-19이 우리 레이더망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한에서 심각한 호흡기 질환 사망자들의 소식을 듣게 됐고요. 회사가 원래부터 전염병에 대해서 관심 많고 백신 개발하는 데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아주 면밀한 관심을 가지고 봤던 것입니다. 자, 2월 달쯤에 분명해진 것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 전역으로 퍼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파이자는 뭔가 여기서 멈추기 위해서 그걸 저지하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는 어떤 결심을 하게 되죠. 그럼 뭐 당연한 제약사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이오엔테크라는 기업과 같이 일을 했었는데요. 바로 독일 기업이죠. 터키 출신의 부부가 만들었던 바이오엔테크입니다. 거기서 원래 그 메신저 RNA를 인플루엔자 백신에 어떤 적용을 하려고 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 원래는 백신을 개발하는데 바이러스를 약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배양하는데 몇 개월이 걸리죠? 그래서 주입해서 그것이 면역성을 갖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4년 정도가 걸리고요. 아무리 빨라도 4년 정도 걸려서 실질적으로 60년대 실험실에서 어떤 유통을 하는 데까지 4, 5년 정도 걸쳤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mRNA 백신들은요, 합성적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 세균의 이 바이러스 균의 유전적 코드를 이용하면요, 보다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리 파이자가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 우리가 이미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에 위그르 사힌과 오즐렘 투르키라는 터키의 부부팀이요. 바이온테크에 있는 부부팀이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3월 1일 날 우리 그 본사에 R&D 부서의 캐트린 젠슨이라는 부서장한테 연락해서 자기들이 이미 개발해 놓은 mRNA의 기법을 한번 응용할 수 있는지 물어봤거든요. 그게 이제 한 20개 정도 자기네가 보유하고 있다. 이런 희소식을 알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심을 갖게 됐고요. 자, 문제는 어떤 mRNA 백신도 임상용으로 승인받아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 좀 문제가 됐었습니다. 자, 이렇게 협조를 시작하면서 그 가운데 전염병의 확산은 확산되었고요. 3월 11일 날 WHO가 판데믹으로 세계적 전염병 현상으로 선언을 합니다. 그 3월 13일 그 다음 날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5개 조항의 플랜을 만들어서 우리 기업과 파이자하고 큰 제약사 동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격퇴하기 위해서 협조적인 노력을 하자는 플랜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과 도구를 나누고, 그러면서 우리의 직원들은 이제 뭐 동물학자라든지 생물학자, 화학자, 임상실험가, 그 다음에 뭐 피부학자 뭐 등등 여러 전염병 전문가들, 그들을 전체 총동원하자라고 선언하고요. 그래서 그더 작은 바이오테크 기업들하고 개발 전문을 서로 약 개발 전문성을 서로 나누어 갔고요. 마치 우리가 바이오엔테크처럼 하듯이. 그래서 임상실험과 규제적인 문제를 같이 협파하자라고 했고요. 또 하나는 제조 능력을 승인된 백신에 대해서는 제조 능력 강화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연방정부한테 힘을 구하여서 빨리 대응팀을 만들 수 있도록 요구하자는 5개 플랜을 발표합니다. 신속한 대처를 한 것이죠. 그래서 3월 16일 날 만나서 바이온테크하고 협조를 하면서 우리는 3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그 연구 개발에 투자하기로 마음 먹습니다. 보통은 한 백신 개발하는데 10년이 걸리고 10억 불에서 한 20억 불 돈이 드는데요. 우리는 엄청난 돈을 쏟아 부을 각오가 되었던 거, 파이낸셜 플랜도 만들었던 겁니다. 자, 우리는 이때는요, 이걸로 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건 아니고요. 정말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시절입니다. 이 백신 개발이 가을까지 이루어지도록 저는 몰아붙였습니다. 그때는 가을, 우리가 알죠? 작년 가을 추워지면 더 바이러스가 극성을 부릴 거다, 이런 생각들 했었잖아요. 근데 엄청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바이오엔테크하고 계약서를 쓰고요. 우리 어떤 연구, 또 규제, 제조, 유통 능력에 대해서 서로 혁신적인 mRNA 기술과 자기들의 어떤 유통, 화이자의 우리의 유통 능력을, 생산 능력을 같이 연합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재정적인 어떤 재무적인 지원 계획들도 굳혀야 되고요. 시간이 핵심이었던 거예요. 정말 우리가 바라는 대로 나올 것인가, 그게 중요했고요. 물론 이때는 재정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했죠. 더 많은 결과가, 좋은 결과가 빨리 나올 거라고 생각할 수도 없었고요. 자, 정부 지원에 대해서 우리는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내부 과학자들이 관료주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도 지원받으면 시간이 많이 들죠. 필요한 어떤 그들의 연구를 또는 개발 계획을 저지시킨다는 염려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군요. 죄송합니다. 자, 그렇게 일이 시작됐고요. 우리는 이제 매주 월요일, 목요일 이렇게 만나서 화상회의를 했고요. 비정규적인 만남들이 계속 이어졌고, 4월 12일 날, 후보군 20개 중에서, mRNA 후보군 20개 중에 4개로 축소시킵니다. 축소시켜가지고, 보통은, 페이스 1 인간 단계, 즉, 페이스 1, 2, 3로 나는데요. 사람한테 임상실험 하려면은, 임상실험 페이스 1 하기 전에 아주 동물들한테 실험을 하거든요. 그 페이스 1 임상 실험 경우에는 20명에서 한 100명 정도 하고요. 보통 몇 달이 걸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동물한테 하고 그 다음에 페이스 1 인간에 대한 실험을 해야 되는데 너무 급한 나머지 우리는 미국의 FDA한테 그 다음에 독일 규제 당국, 독일도 이제 FDA 같은 상응하는 기관이 있겠죠. 거기다가 요청하기를 같이 하겠다. 동물하고 사람하고 같이 하겠다. 라고 신청을 했고, 이 특별한 요청에 승인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페이스 2 단계도 했습니다. 페이스 2 단계 수백 명을 해야 되고요. 보통 1년에서 3년 정도 걸립니다. 이걸 뭐몇달 만에 해버리는 거죠. 페이스 3 단계까지 합니다. 바로 수백 명에서 수천 명으로 확산돼서 1년에 4년 걸리거든요. 이것을 몇 개월 만에 다 해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4월 23일 날 페이스 1 트라이얼을 했고요. 이것이 미국에서도 할 만하다. 일단 독일에서 시작을 했는데 할 만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자, 초기에 아주 가능성들이 좋았던 겁니다.
아, 각각의 그 mRNA를 보니까 두 번의 주사 정도가 필요할 거고, 3주 격리해 가지고. 근데 뭐가 제일 좋은지 그건 확신할 수 없었고요. 7월 23일 날 우리가 백신을 어떤 걸 쓰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부작용이 제일 없다는 거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생산이 중요하겠죠. 파이자가 이 예약을 만들어서 빨리 생산 계획까지 같이 나가야 되는데, 바로 수만 개, 수억 개의 최종적인 약들이 공급돼야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mRNA 같은 경우는 처음 있는 어떤 백신 방식이기 때문에 특별한 기계가 필요했고. 그래서 미시간하고 매사추세츠와 벨기에 있는 수많은 공장들로부터 거기에 맞는 저장 시설들을 신청했고요. 영하 아주 높은 영하 온도에서 보존이 돼야 되는 건 아시죠? 그래서 백들과 강철 탱크 같은 걸 주문했고요. 자, 문제는 딱 하나 문제가 있었는데 극도의 영하전에서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정성. 그 다음에 과연 약효를 계속 유지하는지가 문제였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엔지니어 팀이 연구를 해냈죠. 그래서 최종적인 하나의 백신을 정했고, 즉각 정하자마자 생산을 하기 시작했고, 이미 9월 달 초기에는요, 150만 개의 약들이 생산되어져 나왔습니다. 만약 우리가 실패했다면, 그거는 다 버려져야 됐던 것이죠. 이렇게 개발과 제품 배송, 생산과 배송이 딱 맞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백신과의 싸움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연이어서 계속 더 이어서 세 번째 에피소드를 구성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